야, 너 눈썹 밀었지? 어? 너 눈썹 밀었지? 맞아. 미쳤어, 미쳤어. 짝짝이야? 오, 완전 짝짝이. 그런데다가, 야, 너 위에를 왜 밀어? 바보야. 왜 모르겠냐? 완전 친구 대화야. 그 뭐라 그러지? 괜찮아. 잘하잖아. 봐봐. 금방 자라. 엄마 금방 자라. 괜찮아. 답인 거보다 낫지. 못생겨가지고. 세상에. 아니지. 엄마보다 낫겠지. 다시 자라. 괜찮아. 지금 외모에 되게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엄마가 눈썹 그렇게 된 거야 못생기잖아. 약간 이런 표현이 못생겨가지고 막, 약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엄마가 이렇게 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나 좀 싶었는데 십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5살 때부터 못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진짜요? 못생겼다고 그래요. 왜요, 왜요? 아니 어렸을 때 진짜 못생겼었고요. 아니 진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너무 못생겼었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집에서부터 듣고 자라면 버릇도 나빠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공주병에 걸릴까 봐 그냥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춘기 청소년 시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외모에 대한 말을 할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자상 안에는요, 이거에는 바디이고가 들어가요. 신체 자상이 포함돼요. 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한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조심하지 않으면 신체 자상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누가 봐도 괜찮은데 본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너 부회장 되면 뭐 하냐? 하면 뭐 하려고? 나도 제일 몰라. 회의 하지? 와, 너무 자랑스럽겠다. 멋있다. 근데 왜 하고 싶어 했어? 한 번쯤 학교 생활에 그런 큰 역할을 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지. 맞아, 좋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 안 한다는 거지. 왜안 하지? 싫으니까. 엄마는 안 해. 그 귀찮은 걸왜 해? 내 생기부에 한줄 정도 이렇게 전교 임원 그랬다? 진짜 엄마랑 딸이 성격이 저렇게 다르네요. 전 감투 쓰는 게 너무 싫거든요.